안녕하세요. 카터뷰 튜닝 끝판왕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이 차 뭐게요? 정말 이 차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차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C63도 들어있고요. C43도 들어있는데 얘 C200이에요. 엄청나게 예쁘게 튜닝한 차, 뭔가 벤츠 세단 튜닝의 정석 같은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찍으면서 계속 생각한 건데 당분간 이 차보다 예쁘게 튜닝한 벤츠 세단 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 있게 튜닝 끝판왕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요, 구독자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새해입니다. 2021년 그리고 구독자 8만 둘 다 모두 축하하는 의미에서 구독자 여러분께 선물로 보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뿅! 우와! 여러분, 벤츠는요 요즘 새로 그릴 진리입니다. 제가 카터뷰 튜닝 끝판왕 외에도 차 내놔! 라는 컨텐츠로 구독자의 차를 가져다가 제 맘대로 튜닝해서 돌려주는 컨텐츠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벤츠 GLK를 가져다가 이 세로 그릴로 바꿔봤거든요. 진짜 앞모습이 예뻐지더라고요. 차주가 뭘 알아요. 벤츠 세로 그릴로 변경을 했습니다. 진짜 벤츠 세단 타시는 분들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한 튜닝인데 진짜 차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새 차 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전체적으로요, 63 바디킷을 둘러놨는데 그 바디킷만 200만 원이 들었대요. 자, 이쯤에서 공개하는 이 차의 총 튜닝 비용 얼마일까요? 무려 1,500만 원? 야, 근데요, 구석구석 살펴보면 와, 대박이다. 와, 예쁘다.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자, 세로 그릴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립이 보입니다. 이거 PD 스타일 카본 프론트 립인데요. 얘는 48만 원이 들었네요. 와, 48만 원에 이렇게 예쁜 프론트 립을 단다고? 근데 차주분이 이게 C200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립 아랫부분이 깨끗해요. 사실 카본 립이 예쁘긴 진짜 예쁜데 이게 까지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아, 내 심장 이러는데 립을 진짜 깔끔하게 잘 탔더라고요. 그리고 세로 그릴하고 이 카본 립 너무 잘 어울려요. 앞모습 강력크. 옆모습도 예쁩니다. 일단 이 차량은 사실 AMG 차량은 아닙니다만 벤츠 하면 또 AMG잖아요. 데칼, AMG 데칼을 쫙 해서 이 데칼을 위쪽에 안 달고 밑에 쪽으로 데칼을 이렇게 쫙 두르면 차체가 좀 더 낮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AMG 데칼 밑으로는 또 카본으로 사이드 스커트를 싹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프론트 립하고 되게 통일감이 있어요. 이거 카본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도 카본으로 뭔가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 블랙 앤 화이트 굉장히 세련된 튜닝.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튜닝 너무 많이 하면 정신없어요, 양카 같아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 저는 그 양카라는 말 진짜 싫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튜닝을 좋아하는지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깔끔 튜닝, 개성은 살리면서도 뭔가 양카 안 같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튜닝카 맞죠? 이 차 처음 보고 진짜 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휠인데요. 이 차량 63과 43이 함께 숨어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3 AMG 휠이에요. 근데 약간 그 무광 블랙으로 너무 예쁘고요. 안쪽에 캘리퍼도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놔가지고 와, 야, 브렘보. 야, 약간 그 느낌 나지 않아요? 느낌. 브렘보는 아닌데 느낌이 살아있다고. 아, 이게 진짜 블랙 무광의 노란 캘리퍼는 진리인가봐요. 이렇게 해서 옆모습도 완성. 자, 뒤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튜닝 끝판왕 진행하다 보면 우와, 그 튜닝은 얼마예요? 우와, 그 튜닝은 브랜드가 뭐예요? 라는 질문 많거든요. 그래서 차주분께 집요하게 꼼꼼하게 여쭤봐서 가격과 브랜드를 적었어요. 제가 이거 이하나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블로그에서 정확한 가격과 튜닝 내역은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눈으로 이 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귀로 먼저 느껴보실래요? 이 차 배기에만 200만 원 넘게 드렸거든요. 어우, 배기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너 진짜 C200 맞아? 배기음 큐!
대박이죠. 예쁘죠? 어우, 소리가요. 낮게 깔리면서 이게 팝콘 타자작 터지는 게, 야, 니가 CGV다. 자, 뒤쪽에 보면은요, 먼저 스포일러요. 사실 벤츠 세단들은 스포일러를 카본으로 해주는 게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카본 스포일러 달려있고요. 아래쪽에는 AMG,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야, 너 C450이. 이런 걸 우리는 엠블럼 튠, 감성 튠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달려있는데, 요게 그 가운데 보면은 벤츠 블랙 엠블럼까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레터링 튜닝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블랙, 와 진짜 이거 번호판 커버까지 해가지고 촥촥촥촥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맨 아래 디퓨저 카본까지, 와 이건 차주가 진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차를 꾸민 거예요. 누가 이 차를 C200으로 보겠어요? 정말 C200 튜닝 끝판왕. 차주가 너무 예쁘게 꾸며서 계속 감탄하면서 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래쪽을 보면요, 이 디퓨저도 너무 예쁜데 요 아래쪽에 AMG 배기 팁도 이뻐요. 그냥 뭐 AMG 룩의 완성.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사이드 윙으로 이 옆쪽 부분도 허전함을 채워줬어요. 전체적으로 차량이 풀 바디킷을 둘러나가지고요, 굉장히 묵직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역시 남잔 카본인가? 야,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차 딱 탈 때 도어 손잡이 블랙으로 래핑을 딱 했고요. 도어 딱 열자마자 우와 마이바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게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마이바흐나 S클래스에 추가되는 그 옵션이 있어요. 트위터. 요 부메스터 스피커가 시동을 딱 걸면 잉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딱 나오는 거. 와, 와, 야, 이 차량 앰비언트에 진짜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송풍구 앰비언트 너무 예쁘잖아요. 이 파란색 동글동글. 요게 65만원. 3D 전동 트위터 앰비언트 50만원. 아, 50만원이면은 마이바흐로 고칠 수가 있구나. 거기에 또 50만원. 그리고 미드레인지에 15만원. 앰비언트 12가지 색상 추가에 70만원. 아, 앰비언트만 거의 200만원을, 우와. 근데 여러분, 악 소리 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핸들이요. 진짜 핸들은요, 차와 차주가 가장 많이 접촉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핸들 튜닝이 했을 때 차주가 계속 느껴지는 그 부분이거든요. 핸들 튜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핸들 튜닝이 거의 200만 원 됩니다. 와, 카본 핸들인데요. 일단 광도 엄청나고요. 차가 전체적으로 카본 바디킷을 둘러놨잖아요. 통일감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드 포인트로 한 줄 딱! 이 핸들이 좀 두꺼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얄쌍하고 작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주분은 후자인가 봐요. 되게 그립감도 좋으면서도 상당히 날렵하게 생긴 D컷 핸들입니다. 어우, 핸들 예쁘다. 오 진짜. 그리고 제가 차주분 취향 저격, 이하나 취향 저격, 라이언 세 마리가 뿅뿅뿅. 어, 근데 이거는 라이언 모니터 거리 방향제라서 이거는 저도 많이 해요. 이거는 C클래스나 테슬라처럼 이렇게 모니터가 돌출된 형태의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 모니터 거리 방향제 많이 하시는데 요 두 개는 되게 귀엽다. 요거 아마 그 헤이 카카오 막 이런 거에 이렇게 달려있는 라이언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이 차는요,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게 없어요. 불박. 저희 블랙박스거든요? 근데 아이언맨 헬멧이 딱 달려있는데, 충격을 탁 가하면, 앞에 아이언맨이 켜져.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장난치려고 탁 했다고도, 아이언맨이 켜지네? 이러면서 딱 가는 거죠.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아이언맨 불박 엄청나게 신박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대시보드 패널, 센터, 이런 게 너무 예쁜 이유가 뭐냐면, 여길 다 카본으로 해놨어요. 진짜 C200이라고 말 안 하면 모를 거야. 여기 카본이 너무너무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차주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거슬려가지고 여기도 카본 하면 안 돼요? 여기 나 여기도 카본 하고 싶어요. 아니 물론 내 차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취향이 그렇다고. 2열입니다. 사실 C200은요, 벤츠 C클래스는 2열이 조금 좁아요. 이거는 C니까. C클래스인데 2열이 E클래스처럼 넓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냥 딱 C클래스 크기입니다. 그래서 160인 제가 앉았을 때 허벅지가 약간 남을 정도.
허벅지 받침이 허벅지를 완전히 다 받추지 못할 정도로 약간 2열은 좁은 편이지만 머리 공간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네, 2열 공간은 요 정도고요. 2열에 앉으니까 보이는 것들이 몇 개가 있네요. 먼저 저기 모니터. 저 사실 저거 순정인 줄 알았는데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했더라고요. 대만산으로 80만 원에 했대요. 이건 좀 싸게 한 것 같아요. 저는 90만 원에 했거든요. 오, 요거 괜찮다. 네, 그래서 요거 보이고 그리고 1열 앰비언트랑 카본을 확실히 잘했네요. 진짜 예쁘게 뿌렸어요. 차주분이 확실히 이게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요 팔걸이 부분 있죠. 센터 팔걸이 부분에 공기청정기 이식이 돼 있는데 이게 이 덮개 자체를 통으로 가는 거래요. 이게 30만 원 좀 넘는다고 하는데 요즘 사실 국산차는요 공기청정기가 거의 달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국내 미세먼지의 실정을 다 파악한 국산차의 좋은 점. 사실 그 국산차는 무조건 저는 풀옵션 사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 국내 실정을 너무 잘 반영한 너무 좋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국산은 풀옵션. 근데 약간 수입차들은 이렇게 사가지고 옵션을 막 내가 내 마음에 맞게 추가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튜닝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공기청정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2열에도 2열의 공조기 앰비언트 그리고 스피커 도어의 앰비언트 이런 거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또 돈 들인 부분이 있어요. 포칼 미드레인지 스피커 40만원, 센터 앰비언트 스피커 75만원, 거기에다가 아까 3D 전동 트윈터도 들어갔잖아요. 이러면 이 차 음질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 이 차의 오디오 체험하고 오겠습니다. 뿅! 튜닝 끝판왕 정말 멋진 벤츠 C200 튜닝차와 함께했습니다. 올 한해 너무너무 멋진 차들 그리고 정말 정말 고마운 구독자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사실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2020년의 맨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거든요. 올해 마지막을 이렇게 멋진 차와 장식할 수 있게 해준 구독자님 최고! 자 구독자님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볼까요? 뿅! 그냥 차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차에 관심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자, 튜닝카를 보는 구독자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솔직히 이렇게 꾸미면은 이쁘긴 하지만 나중에 팔 때도 그렇고 좀 다 못 바꿔 하니까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상급으로 가시는 게 더 그냥 저는 벤츠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C43 AMG나 63을 살 것 같아요. 아 튜닝카 차주분이라 뭔가 아니에요. 튜닝의 끝은 그래도 더 좋은 차 사서 또 튜닝이죠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 이분 솔직하시네요. 솔직히 네, 이 금액이면 조금 더 보태가지고 C63 아 정말 예쁜 차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도 기다리셨죠. 정말 멋진 그리고 인기 많은 카 매트계 1인자 카마루에서 이하나TV에 협찬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그 협찬 그대로 구독자님들께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센스 있는 댓글 달아주신 분께 한 분을 추첨해서 카 매트 어떤 차종이든지 카마루에서 나오는 차종이면 괜찮습니다. 카 매트 한 세트 보내드릴 거고요. 아차 1등 하긴 좀 아쉽다 하는 두 분께 이하나TV 굿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1년 한 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뿅! 카톡에 출연하실 분들 연락주세요.